강원도의 접경 지역을 하나로 묶어 광역연합도시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. 도의회 원재용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접경 지역 광역연합도시가 만들어지면 남북 교류 협력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돼 강원특별자치도가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DMZ를 생태와 평화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아시아권에만 없는 유엔 사무국을 접경지에게 유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